이 사주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이 자수성가했습니다. 자수성가해서 지금 56세죠? 인생은 몇 살? 인생 56세. 56세인데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없이 저기 중앙은 큰 대로변에 빌딩 한 10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제가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시세가 얼마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하여튼 부자다 이게 부자. 부자사주 자 우선 이 사주를 풀어요. 이 사주는 을목이 수를에 태어났어요. 수를에 태어나면 이게 잡기월인데, 잡기월의 격자는 부분, 제가 무차 강조하지만, 신정무가 있고, 그 다음에 경, 병, 기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순서는 무토가 1번, 신금이 2번, 정화가 3번, 4번, 5번, 6번 순서로 잡습니다. 잡기울은 여기가 중기보다 먼저 잡는 이유는 여기가 중기보다 훨씬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형일수도 사형일수도 여기서 9일, 3일, 18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리가 가장 사형일수가 길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고 중기는 3일밖에 안 돼요. 격국이라는 것은 그 사주의 주도권자 가장 힘있는 걸 가지고 잡는 거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은 힘 있는 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잡는 거예요. 이 사주는 을목이 수를에 태어났어요. 을목이 수를에 태어나서 무토도 없어, 정화도 없어, 신금도 없어. 근데 살수시 4번 경금으로 이게 정관격이에요. 정관이 일간하고 합을 했다. 길한 것은 일간하고 합을 해서 상관없어요. 일간하고 합을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양간은 정자와 합을 하고 음간은 정관하고 합니다. 일간이 합을 하는 것은 길한 것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일간과 합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은 길하지 않는 것하고도 합을 하고 길한 것도 합을 하고 하는데 딱 일간이 합을 하는 것은 양간은 정제, 음간은 정관밖에 없다. 자, 격은 정관격으로 만듭니다. 중간에 병격이 오나 안 오나를 잘 봐야 돼. 병격이 언제 오느냐? 이때는 안 와요. 이때 병격이 와. 이때 변화가 온다. 자, 경금보다는 정화가 옥순이단 말이야. 자기 지장간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무슨 격이 되느냐? 이때 식신이야. 자, 이때 자기 봉기가 왔죠? 봉기가 오니까 이 책이야. 이때만 병격이 오고, 나머지는 병격이 오지 않습니다. 항상, 잡기월에서 격을 잡을 때, 진술충묘월, 그걸 잡기월이라고 하는데, 잡기월에서 격을 잡을 때는 언제 변격이 오는가를 잘 봐야 돼. 언제 변격이, 대원에서 언제 변격이 오는가를 잘 봐야 돼. 그래가지고 미리 변격 오는 걸 딱 체크를 해놔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이 변격 온 줄 모르고 가버리면은 사주를 잘못 본다 이거예요. 대원은 항상 여섯 번째가 월지하고 항상 충돌해요. 진술충돌. 다섯 번째 길에는 월간하고 항상 합을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대운을 잘 썼는지 제대로 썼는지 잘못 썼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자, 정관격의 성격요인부터 따집니다. 정관격이 성격이 되면 첫째는 인성을 쓴다. 용신이 정관격이 만들어지고 인성이 있으면 그 자체가 성격이다. 정관이 인성을 용신하는 이유는 식신상관을 인성이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격이 정한 것은 흉격이든 길격이든 간에 격이 정한 것은 용신이 된다. 1차 용신입니다. 두 번째는 재성을 쓴다. 이거는 정관을 생을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일간과 합한 경우 세 번째는 간사로 혼잡일 경우에, 간사로 혼잡이 있을 경우에, 간사로 혼잡이 없을 경우에 상관없어요. 간사로 혼잡이 합살 육아거든요.
탈을 합하고 정관을 남겼다. 격이 정관격일 때는 무조건 정관을 남겨요. 격이 평관격일 때는 정관을 남겨도 되고 평관을 남겨도 되지만 격이 정관격일 때는 무조건 정관을 남겨야 한다. 자, 다섯 번째는 거살유발. 역시 감사 혼잡일 경우 합이 안 되는 경우는 무조건 합살되는 건 아니거든요. 양간은 양이라고 하더라고, 음간은 상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상간이 없고 그다음 양인이 없을 경우에는 합살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편간을 날리고 정간을 남겨주면 돼요. 편간을 날리고 정간을. 자, 여섯 번째는 월지정간이 인성으로 가하고 정간에 식상 없이 재해가 있을 때, 있을 때는 대부경이 있어요. 또 대부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관격의 인성과 제가 불의한 정관이 필요한 것은 정관격이 필요한 것은 뭐냐, 정관격 일간이 약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사주에서는 일간이 을목이 그래도 일목이 통해서 그래서 좀 자기 가장 제왕지의 통원을 하긴 해도 그래서 너무 설계가 많이 다른데 이런 어찌됐든 그래서 인성하고 재성이 둘 다 있을 때 둘 다 있는 경우에 재와 인이 서로 싸우면 안 된다 이거야. 재와 인이 정관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떨어져 있으면 정관이 임금이잖아요. 임금 옆에 좌의정 위정을 둔 경우가 똑같다. 그런데 정관격에 재화인이 같이 붙어 있으면 내가 자의정도 필요하고 위정도 필요해서 둘 다 써먹으려고 갖다 놨더니 이놈의 자의정 위정이 서로 물고 뜨고 싸워요. 그러니까 내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런 경우를 갖다가 정관격에서 고관무보로 고강후보 정관이 외로워가지고 도와주는 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고강후보 왜? 도와줄 놈 둘 다 갖다 놓으면 둘 다 싸워버리니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런 사주는 우리가 고수해보면 7품 이상 하지 못했다 이게 있어. 7품이면 요즘 뭐 한 7억 공무원 정도 되겠죠. 하지 못해.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제가 임상한 데 보면 재화인이 불의해도요 이게 식상운이 오니까요 안 좋아. 왜냐면 재성이 인성을 눌러놨기 때문에 식상운이 오는데 인성이 식상을 깨지는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정관이 손상을 입게 만들더라.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정관계에 제일 좋은 것은 인성. 인성을 용지할 때 참 좋아. 식상이 정관 망개지면 되거든. 식상이 와가지고 정관을 깨러 왔을 때 인성이 식상을 제거해주면 되는데 재성은 정관을 자기가 샘을 해주면 좋은데 식상운에는 재승이 식상을 못 막아줘요. 결국 상관병을 합니다. 자, 이것이 정관격의 성격 요인이고요. 그럼 정관격의 파격 요인은 뭐냐? 파격은 첫째로 상관병. 상관과 정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극신냐, 타주신냐. 정관충이 상관관이에요.
그럼 정강격의 정강공망은 어떤가? 공망을 가지고 합격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격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자, 인성이 있을 때는 그때 식상이 있으면 뭐가 무방해요? 무방, 성격 때문에 좋죠. 왜? 식상이 인성을 누른다. 이 사주는 상간갱간했어요. 정간이고 상간했어요. 상간갱간했는데 합격이냐? 이 병화가 이 합을 사실 풀기 어려워요. 위치가 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화가 이쪽에 있으면 이걸 합 풀려요. 병화가 깨뜨려버리죠. 그런데 일간을 사이두고 병화가 경금을 하면 공익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자체는 그냥 문제는 없는데 이 사주에서는 임수라는 인성을 가지고 있다. 운에서 이제 운에서 병화경운이 옵니다. 운에서 병화경운이 다시 와가지고 경금을 깨러 왔을 때 임수가 막아줄 수 있냐 없냐의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관격에 상관경을 했을 때 이 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용신이다. 이게 용신. 자, 정강격의 인성을 용신해서 사주가 승격됐다. 자, 그럼 조은 어떨까? 조은 수를이라 조 안 받아야 됩니다. 가을에는 조 안 받아야 됩니다. 정관이 대단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정관이 여기 통과. 정간이 자기 양인에도 통과했어요. 정간이 이렇게 강하면요. 강하면 일간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단은 비거분도 아주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거분들이 촥촥 들어오세요. 이때 아주 많아요. 자, 임수, 개수도 무난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임수가 그래요. 임수가 통근처가 하나도 없는데 과연 임수가 이 병화나 정화가 왔을 때 정화는 임수와 파울하니까 병화가 왔을 때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 임수가 혈당이야. 그럼 이 혈당이 지켜줄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허당일 경우에 저와 같이 허당, 즉 말하자면 통근처가 없이 허탈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게 필요할 때는 작용한다고 보면 되고 불필요할 때는 작용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힘의 강약은 두 번째 문제고 자 그럼 임수가 힘이 있냐 없냐 이거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간은 길을 따른다 그랬어요. 음간은 세력을 따른다. 자, 임수는 양간이에요. 양간이기 때문에 길을 따라간다. 수를 다음에 무슨 물이에요? 해오리 온다, 해오리. 자기 걸로 우리 오기 때문에 얘는 빳빳이 살아있어. 내가 통근처가 없어도 기운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음 기운을 지금 기대하고 임수는 낱낱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수는 격은 정강격인데 상강경관해가지고 정강격이 깨질 뻔한 것을 임수가 다시 살려납니다. 이와 같이 병도 있고 약도 있는 사주가 훨씬 더 그릇이 큽니다. 이란도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 있고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신강해지는 건 이 사주는 이제 정말 하면 결국 정강경에는 뭐냐 신약할 경우
좋은 희, 희, 뜰 때 좋네. 자, 일단, 인성운이 좋겠죠? 비겁은 또 괜찮아. 비겁은 정관에 대항하지만, 정관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죠. 정관이 워낙 강해요, 지금. 지금 다 지금 통으로. 비겁은 또 좋다. 또, 식상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식상운이, 이 나쁜 운이 들어와가지고 깨지고 나가면 좋은 운이야. 나쁜 게 들어와가지고 안 깨지고 그냥 나가면 나쁜 운인데, 나쁜 운이 들어와가지고 깨지고 나가면 좋은 운. 그래도 식상운은 제가 굉장하지 않습니다.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요 대운에 왔잖아요. 을목이 요 대운에 와가지고 이때 을목이 강해지니까 빌딩 쉬었다. 이 빌딩 제가 상량문을 제가 써줬어요. 상량문 빌딩 상량문을 내가 써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써줬습니다. 이제 빌딩 쉬었어요. 이때 역시 잘 풀었어요. 이때 잘 나갔습니다. 자, 병대운도 좋아요. 이때까지 다 좋은데 정대운은 나빠요. 왜냐하면 정화가 들어와가지고 임수하고 합을 해가지고 이 임수의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임수의 기능을 못하게 묶어버리면은 결국은 병화가 병금을 공격하는 빌미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병대운은 들어왔다가 임수한테 깨져나가기가 상관없는데 정대운은 좋지 않겠다. 또 이때는 격이 식신격으로 바뀌는데 식신격으로 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정관이 건드리는 것입니다. 정관이 정관격이든 정관격이 아니든 간에 정관이 손상입니다. 합관되는 운은 관제다. 감옥 간다. 감옥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송 붙을 수도 있고 세운에서 와도 그래요. 세운에서 와도 상감경관하는 기는 아주 안 좋습니다. 피곤할 정도로 안 좋아요. 관제 또 손재 간제가 오면 손해보게 돼 있어. 변호사 사야 돼, 뭐 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나중 사고. 우환이 배출한다고 했어. 우환이 100가지가 나타난다, 이거. 배출. 보세요. 우환이 배출한다고 쓰여 있어. 재. 질병. 이런 게 다, 상담, 정관이 손상이나 합사되거든요. 이때 재성운에는 격이 재격으로 바뀌는데 제가 와가지고 정인을 눌러버리면 이 또 상관이 살아나서 정관을 공격했고 이때도 좋지 않습니다. 이때 이런 운은 안 좋아요. 이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잘 좋은 여태 여기까지는 그냥 일사천리로 약 한 30년간 일사천리로 쫙 가는 운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사업을 하면 돼요.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운이 몇 년씩 들쭉날쭉 해버리면 사업을 하면 몇 년 벌어서 몇 년 까먹고 몇 년 벌어서 몇 년 까먹고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와 같이 지속적으로 좋은 운으로 가게 되면 사업을 해도 됩니다. 중화동에 빌딩을 지었습니다. 부모한테 물려받는 돈, 재산도 없이 자기가 일부러가지고 유통을 했습니다. 일부러가지고 결국은 빌딩을 짓고 할 정도로 부자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강경관, 정관경, 상강경관인데
부자로 살아가는 사주를 알아보는데, 여기서 보면 재성도, 재성도 지지에 얼마,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성으로 그 사람의 재물 상태를 판단하는 것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제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